안녕하세요. 이르비 프로입니다. 요즘에 필드를 굉장히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드에서 세컨샷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점과 어떤 연습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말 오늘은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합니다. 우리가 필드를 나갔을 때 상급자를 제외하고는 공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물론 방향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터치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약간씩 뒷땅을 치거나 약간씩 탑핑을 쳐서 정타 확률이 떨어지니까 거리의 일관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페이스 중앙, 스윗스팟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래 나가던 거리보다는 훨씬 더 안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파운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컨샷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터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우리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매트가 있고 똑바로 내가 보고 칠 수 있지만 사실 필드를 나갔을 때는 똑바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틀며 내가 방향도 봐야 하고 특히나 이런 평지가 아니라 스탠스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고 공 위치가 조금 더 불편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고 어떤 연습을 해줘야 하냐면요. 자, 우리가 평지가 아닌 데서 스윙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몸을 굉장히 많이 쓰거나 이렇게 피니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좌우의 움직임과 위아래의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컨택에 대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도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척추각을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이렇게 척추각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헤드를 정확하게 이 공간 사이로 이렇게 보내줘야지만 컨택이 쉬워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4분의 3 스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분의 3 스윙만 정확하게 할 줄만 안다면 이런 세컨샷의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요. 4분의 3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적으로 척추는 어드레스 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운 척추각을 최대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는 뭔가 몸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거나 오른발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몸 전체를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도 4분의 3만 가서 똑같이 팔로우까지만 이렇게 뭔가 대칭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고 백스윙 4분의 3 가서 똑같이 여기까지만 이때는 오른발을 너무 많이 이렇게 떼려고 하면 척추가 들리기 때문에 숙여진 상태에서 이 공간 사이로만 헤드를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이 연습이 정말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할 줄만 안다면 이 세컨샷의 터치가 컨택이 정말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필드를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 가서 뭔가 이런 컨택 연습만 좀 해주시는 거죠. 4분의 3만 대칭만 그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서든 연습장에서든 컨택이 잘 안 나오신다면 이 4분의 3 스윙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면 컨택이 정말 좋아져서 세컨샷에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정타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